그래도 사랑,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.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시인 헤르만 헤세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사랑이란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랑이란 것은 대단한 욕망이고 우리 잠시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보다도 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더더욱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. 사랑이란 모름지기 남에게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.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노래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쉬운 육수를 꼭